사랑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 교수이시자 학자이시자,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전략기획 본부장 최고위원, 그리고 태극기집회 총괄본부장 박태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어제는 또 저희들 창당 2주년 대토론에서, 오늘도 2부 광화문 집회에서 창당 2주년을 겸한 문재인 정권 퇴진 총궐기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는 두 살이지만 투쟁력이나 정신력이나 역량을 보면 20살은 됐어요, 여러분. 20년 안 된 것 같죠? 예! 이게 우리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연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주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입당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3,000명에서 5,000명씩 당원이 기하고 수적으로 들어가면서 연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봉화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의 적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뭐 요즘 반미하는 것이 무슨 뭐 유행처럼 돼 있어요. 어제는 또 저 국가안전보장의 NSCC 열어가지고 주한미군기지 26곳 그 빨리 폐쇄하고 좀 평택으로 이전해달라, 좀 뜬구름없는 소리를 했어요 또. 예? 아니 북한이 연일 미사일 쏘고 그럴 때는 신속하게 열어서 대응농보다는 안전보장회의, 그거를 또 반미하는 도구로 써먹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저지르라!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 백악관 출입기자한테 다른 통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것이 금요일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로 아마 실어 가는 비행기 타는 와중에 그 제니바 기자가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기지 빨리 반환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하고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만 열면 겉으로는 한미동맹 강화하지만은 뒤에서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아주 대한민국이 적이 돼 있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 한 줄도 안 되는 문재인 정권 당장 퇴진하라!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정권 밑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느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현주소예요. 현장에서 확인된 표정까지 제가 지금 전달받았어요. 그런데도 국내 언론들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분석기사나 논리적인 기사보다는 일부 언론을 빼곤 무시하는 이런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들, 각성하라!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조국 일가 나라예요? 아니 이 정권이 그 많은 예산과 돈을 쓰면서 요즘 또 이야기 드리니까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조작까지 하면서 조국 감사하게 나서고 있어요, 이 정권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범죄자 가족 빨리 처단하고 새로운 인물 고르면 되지, 왜 철저한 범죄자 가족을 그렇게 옹호하면서 임명하려고 온 여권이 나서가지고 청와대가 뒤에서 총영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정권은 국민 수준보다도 못한 페르나 정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조국은 57%는 반드시 사퇴해야 된다. 27%만이 임명하라고 해요. 27%도 뭐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인데 제 판단으로는 전문가들, 나라를 걱정하고 맨날 연구하는 사람들 조사하면 아마 거의 다 사퇴하라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굳이 조국이라는 자를 임명해서 이 전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문재인 씨, 그가 아니면 정권 유지가 안 되고 그가 민정수석 2년 하면서 무슨 일이 됐는지 잘 살펴보면 왜 그 사람을 고집하는지 답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한테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연일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 정권의 이중성, 이 정권의 폐역성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는 시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우리 공화당이 창당 2주년을 맞아서 총궐기대회라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이런 가열차 주장을 하는 이런 멋진 날입니다. 한 점도 안 되는 주사파, 핵심은 몇백 명이고 그 핵심 주사파도 50만인데 어떻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헌법을 파괴하면서 진 대한민국 세력을 응징하려고 하는 이 못된 반대한민국 세력들, 국가 반역 세력들, 김정은을 옹호하는 이 나쁜 자들 반드시 퇴출하자!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명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 천막투쟁 114일째 이어오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사람이 남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적화로부터 이 나라를 구출하는